이게 만약에 데스매치가 맞다면 해병대가 아마도 올라갔다고 할수 있을 부분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예고편 영상을 통해서 첫 탈락팀이 아닌 팀이 어딘지, 또첫 탈락팀일 것 같은 팀이 어딘지 예측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은 제 주관적 의견일 뿐이지 뭐 절대적 지표는 될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강철부대 2가 두 팀이 먼저 떨어지고, 또 6팀 중에서 두 팀이 떨어지고, 마지막 네 팀이 토너먼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먼저 적어도 이제 첫두 팀이 아닌 팀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건물 대테러 안에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여기 검은색 흑복을 입고 있습니다. 얼룩무늬가 없죠. 얼룩무늬가 없는 팀이 두 팀인데, 707이랑 혜택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은색이니까 당연히 707 분이겠죠. 707은 적어도 첫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특전사분이 나오시는데, 왜 특전사라고 이제 단정할 수 있냐? 이제 기시랑 어깨 당연히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녹색 얼룩무늬 옷을 입고 있는 팀이 총세 팀인데, UDT, SART, 특전사가 있습니다. 녹색 계열 중에서도 짙은 편이고, 중요한 건 SART나 UDT 분들은 약간 밝은색 얼룩무늬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갈색, 녹색 이 색은 특전사분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영상 찍어서 HID 분 이동규님 바로 나오시죠. 적어도 707 특전사, HID 육군 다 팀이네요. 좋겠네. 아무튼 이세 분은 합격이 확실합니다. 자,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자, 이 멘트를 생각했을 때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팀이겠죠. 어떤 부대인지 분명히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패들질 하는데, 옷도 그렇고 얼룩무늬인데, 지금 뭐 조끼를 입으셨지만 이렇게 흰색 부분이 보여죠. 네. 가슴팍에 흰색 옷이 있는 팀은 딱한 팀밖에 없습니다. SART. 패들에 의해서 지금 선박 대테러 장면입니다. 허리 이렇게 옷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 좀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통 부분이 제일 밝은 색, 이런 흰색에 가까운 회색인 팀은 SART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ART는 적어도 첫두팀 탈락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첫두팀 탈락 확률이 큰 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박 대테러라든지 아니면 건물 대테러에 안 나온 팀들이 있습니다. 총 4개 팀이 있죠. SSU, SDT, 해병대 수색대, 그리고 UDT까지 총 4팀이 있는데, 뭐 눈밤 미션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해병대, 우리 SSU 분이 지금 밤에서 하는 거는 데스매치일 확률이 큰데, 약간 추측해 볼수 있는 부분이 SDT 분들이 약간 좀 다독거리고 있는 모습, 좀안 좋은 부정적인 좀 장면인 것 같죠. 보통 승리를 하면 포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애매한 팀이 이제 해병대 수색대랑 UDT 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데스매치를 겪으신 것 같거든요. 그 근거 아닌 근거가 첫 장면을 보면 지금 총네 팀이 나옵니다. 707이 확실히 올라갔기 때문에 빼고, SDT 해병대 SSU, 그러니까 2차 미션 때잘안 나온 팀들이 세팀다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지금 이 장면이, 첫 장면이 거의 데스매치 장면이 아닌가. 이게 만약에 데스매치가 맞다면 해병대가 아마도 올라갔다고 할수 있을 부분이 뭐냐면, 자, 이 장면. 네, 로프를 타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면 보이시죠? 이 부분도 방금 전 분이랑 이분이랑 같은 분인 보장은 없지만, 제가 수십 번 옷깃에, 옷 손끝에 무늬가 없어요, 무늬가. 다른, 다탁 특수부대 디지털 보기든 다른 보면 바로 앞까지, 지금 이 옷도 보면 이게 바로 디지털이라든지 바로 표시가 되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했어도. 이 부분도 지금 다리가 보면 제가 확대를 해서도 보고 했는데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혜택수분이 애매하긴 하지만 그나마 올라갔을 확률이 높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애매한 부대가 있는데, UDT는 아예 안 나옵니다. 지금 예고편을 한 7, 80번은 본것 같거든요. 아예 안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지 뭐 절대적인 확증은 아니고, 또 강철 부대가 편집을 정말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은 그냥 참조만 하라는 거지 절대적인 지표가 될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